벌들이 꽃향기를 찾아 나섭니다. 양식으로 꽃꿀을 열심히 모으는 거죠. 꽃꿀을 빨아대면서 몸을 꽃에 압착시키다 보니까 꽃가루 범벅이 됩니다. 벌은 꽃꿀을 먹는데요. 꽃가루를 먹기도 하면서 단백질을 포함한 양분을 섭취합니다. 벌들은 또 자기 애벌레에게 먹이로 꽃가루를 제공합니다. 벌 몸에 묻은 꽃가루는 다른 꽃을 방문할 때 그 꽃에 있는 암술머리에 묻게 되면서 수분이 일어납니다. 수분은 받을 수, 가로분, 그러니까 꽃가루를 받는 일이 수분이죠. 수분은 암술머리가 꽃가루를 받는 건데요. 곤충이나 새 같은 매개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수분을 돕는 대표적인 곤충이 바로 벌인 거죠. 모든 생명체는 대를 이어서 자선을 이어가는 목표가 있죠. 식물은 수분되어야 씨앗을 생산하고 대를 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벌은 꿀벌, 범블비 이런 종류를 포함해서 2만 종류가 넘는 종이 현재 있고요. 남극을 제외하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꽃을 수분시키는 역할을 맡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분을 돕는 벌들의 역할은 생태학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곡물과 과일 3분의 1 정도는 꿀벌의 수분에 의존하는데요. 딸기, 사과 뭐 이런 식용 열매의 90% 정도가 꿀벌의 수분에 의존하고요. 다양한 농작물 또한 꿀벌의 의존도가 높아서요. 식물 생태계를 이어가는데 벌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동물은 식물에 의존하기 마련이니까요. 생태계 유지에 벌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개에 있는 비늘과 털의 미세 구조 차이가 다양하게 빛을 반사하면서 아름다운 색을 뽐냅니다. 나비는 꽃가루의 수분 매개자 역할을 하면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몇몇 나비의 경우는 애벌레 시절에 나무나 작물 잎을 갉아먹으면서 해를 입히는 해충이 되기도 합니다. 대형 파란 나비도 꽃꿀을 먹으면서 수분 매개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대형 파란 나비는 자기 새끼를 개미에게 부화시키는 정교한 사기꾼 실력도 있었죠. 나비 특징은요. 정교한 위장술로 다양한 색을 띠고 있는데요. 주변 물체 모양과 색을 비슷하게 모방하면서 자신을 감추거나 오히려 경계색을 띠면서 천적을 어떻게든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그 덕에 아름다운 나비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방도 수분 매개자 역할이 있는데요. 나비는 주로 낮에 활동하고 나방은 대부분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밤에 피는 달맞이꽃 같은 종류는요. 꽃가루를 암술머리에 옮겨주는 역할을 나방이 담당합니다. 나비와 나방의 구분을 보면요. 나비 안테나는 끝이 곰봉 모양이고요. 나방 안테나는 실처럼 가늘거나 깃털 같습니다. 나방은 주로 밤에 활동하니까 날개색이 애매모호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파리도 꽃가루를 암술머리에 묻히는 수분 매개자 역할이 있습니다. 꽃들입니다. 벌새는 자신이 선호하는 꽃의 변성을 돕고 있습니다.